안녕하세요, 엔나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주문한 저렴한 조명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용노. 이름이 약간 어렵죠? 용노 YN300 에어라는 모델입니다. 뒤에 에어라는 모델명이 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요걸 한번 뜯어볼게요. 뭐 간단한 설명서랑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언뜻 봐도 알겠지만은 상당히 얇아요. 네, 뒤랑 이렇게 생겼고, 이건 사은품인가? 청소용 도구인가? 그거랑 네, 이쪽에 뭐 하수나 이렇게 슈마운트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조명을 손으로 들수 있는 핸드그립이랑 조명 넣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가 들어있네요.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얇고 가볍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CN216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3200이랑 5500 켈빈용 LED 전구가 따로 있어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걸 한번 켜볼게요. 지금 제가 요 소니 NFF970 그리고 550 그리고 약간 더 작은 크기가 차이가 나는 요 FM500H 이렇게 호환 배터리 3개가 있는데, 일단은 장착이 다 된지 한번 끼워볼까요? 일단 가장 큰 거. 네, 요거는 장착이 되고요. 요 뒤쪽에 누르는 게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배터리를 빼면 됩니다. 요거랑 MPF550570 호환 배터리인데요. 네, 요것도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M500H 요 호환 배터리. 요거는 약간 작기는 한데, 네, 요것도 이렇게 딱 들어가집니다. 네, 요 불도 정상으로 들어오고요. 요 뒤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요, 한번 눌러주면은 켜집니다. 요걸요. 네. 이렇게 앞에 켜졌죠? 지금 이거를 돌리면은, 돌리면은 지금 숫자가 올라가네요. 요 뒤에 보시면은, 한번 최대치로,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3200 켈빈, 요 아래쪽, 요쪽에 보면은 3200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5500으로 바꿔볼게요. 예, 한번 누르니까 변했습니다. 5500으로 바꾸고, 그러면은 한번 밝기 테스트를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이게 2000루멘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감이 안 오니까, 지금 CN16 요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밝으니까, 불을 다 끄고, 요 카메라도 지금 ISO 800으로 돼 있는데, 제가 100으로 내린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YN300 에어인데 지금 3200 켈빈은 끄고 5500만 켰습니다. 지금 최소 밝기라서 거의 안 보이죠? 네, CN216입니다. CN216은 최소 밝기라도 약간 더 밝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LED 구슬 사이즈가 약간 좀 다르죠? CN216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돼 있고, 지금 YN300 에어 같은 경우는 LED 하나하나가 약간 큰 느낌입니다. 지금 3200 켈빈짜리도 한번 올려볼게요. 3200도 올리면은 네, 지금
껐을 때랑 5,500만 켰을 때랑 3,200 네. 이렇게 다르죠? LED가 따로따로 돼가지고 이 두 개를 각각을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밝게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YN300 에어 모델인데 제가 색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5500K 짜리 LED를 99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5500짜리 LED를 99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정도인데 3200K 짜리 LED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3200짜리를 올리면은 점점 약간 더 노란 톤이 들어가겠죠? 네. 보시면은 점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약간 더 노란 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CN216도 한번 최대 밝기로 한번 밝혀볼게요. 네, CN216. 아이고. 그러면은 두 개의 밝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YN300 에어 제품인데요. 지금 3200K이랑 5500K 둘 다 99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요 정도 밝게요. 지금 요거는 좀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랑 CN216. 눈이 부셔요. 빛이 집중성은 또 약간 강한 것 같고, YN300 에어에 비해서 좀 더 밝습니다. 둘 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CN216, 이 제품이 밝기는 좀 더, 직진성도 좀 더 강하고, 약간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300 에어 모델은 빛이 약간 은은하게 퍼지고 있고요. 지금 리뷰용 그 기본 조명을 또 켜놨고요. 네, 이 제품은 간단히 이렇게 뭐 조명이 필요할 때 필라이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요. 뭐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 야간에는 뭐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밝기일 것 같고, 낮에 사용하기에는 뭐 생각만큼 그렇게 밝은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은 뭐 이렇게 실내 촬영 같은 데서 사용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뒤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최대치로 올려보느라고 지금 계속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해줄 필요가 없고, 요 뒤쪽에 보면은 셋 버튼이 있어요. 셋 버튼. 셋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네,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치를 뭐 조절을 했다고 해도 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네, 다시 좀 전에 저장을 했던 대로 돌아오죠. 요거는 한 개씩만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 하나만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밝기는 무난한 편입니다. 요 제품보다 뭐 좀 더 밝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밝기는 요게 좀 더 밝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무난하고 예쁜 편이고, 색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게다가 가격도 $40, 4-5만원 정도니까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